반가요, 고은선님들 선생입니다. 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전범위로 진행된 사회문화 학력평가 총평 영상을 선생님 핸드폰으로 또 따로 찍을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풀어봤을 때는 작년에 킬러 문항 배제 이슈 이후에 굳어진 구모와 수능 경향을 잘 담은 학력평가이다라고 보입니다. 난도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 혹은 중하 정도로 평가를 하고, 도표의 경우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10번 같은 계층구조를 개념이 아니라 도표로 넣기 때문에 10번, 그리고 15번, 20번 이렇게 도표라고 보이고, 그리고 2번 같은 사회조사 유형이 원래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훨씬 어려운데, 아무래도 3월 학평이니까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주제들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 골고루 잘 됐다. 그런데 현역들이 풀었을 때는 조금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해요. N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혹은 기출을 한 바퀴 돌리기 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념은 되게 쉬운데 여러 유형들이 다변화돼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전문화 해설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3월 28일 당일, 그 누구보다 빨리 찍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지가 6시 넘어서 조금 넘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시 몇 분이지? 한 10분에 시작했나? 조교들하고 같이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 찍고 바로 해설강의 하는 거기 때문에 문항 PPT가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BS i사이트나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원본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 시험지 쪽 준비해서 함께 필기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연합고사 첫 시험인 만큼 잘 정리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 전형적이지? 3연제랑 특징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오른 것은 해서 기역에서 디귿까지 누가 3은자연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이 됐으니까 무슨 현상? 맞아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건 기압차 때문이지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무슨 현상? 네, 자연현상이죠. 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풍력 발전이 매우 효과적인 전력 생산 방법이다. 어쩌고저쩌고. 풍력 발전기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건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무슨 현상? 네,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기역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니은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어때요?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선생님이 정답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겹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1번에서 답이 나오면 당황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맞게 푼 건가? 그리고 다음 문제로 점프를 못 하시는데, 수능 때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실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지금 이제 처음 연습하는 현역들은 뭐 시험을 볼때 2, 3, 4, 5번까지 건드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능 직전에는 정확도와 스피드가 같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1번에서 답이 나오면 선생님처럼 2번으로 바로 점프하시면 돼요. 선생님 푸는 과정이나 모습은 이제 메가캐스트로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이 오랜만에 조교하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속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자가 누군지, 몇분 컷인지 나오는데, 누군가 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무거운데. 자, 아무튼,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 틀렸죠? 자, 이유는? 확률의 원리는 어떤 현상만? 자연인나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디귿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기역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둘다 사문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 달리를 지우면 맞는 선지죠. 둘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4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건 누구니? 네,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반대로 썼습니다. 디귿과 니은을 거꾸로 바꿔주셔야 맞는 선지가 되겠고, 사문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죠. 자, 5번. 기역 디귿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뭐가 틀렸어요?
달리가 틀렸죠. 보편성은 둘다 나타나는데 여기서 심화 질문 하나. 보편성이 더 강한 건 누구예요? 네, 자연현상. 자연현상입니다. 왜냐면 자연현상이 특수성이 없지만 사회문화현상이 특수성이 같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